코로나 극복 춘천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자영업이 살아야 춘천도 산다.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김원준의 인제 재래식 손두부, 가수 김원준 아니죠 아니죠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던 김원준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가족이 하는 거라 믿을만해서 왔다가 너무 맛있어서 촬영한 바로 인제 재래식 손두부. 3대를 거쳐 지켜온 철칙 100% 인제콩 가마솥 전통 재래식 방식 직접 짠 들기름만 사용했다고 해서 오늘 주문한 메인 메뉴 짜박짜박두부. 짜박두부란 가진 양념을 넣어 짜박하게 즉석에서 끓여낸 요리. 여기는 밥 그리고 반찬이 무한 리필 무료라는 거 고기 먹고 가야지. 여기는 또 두부 먹기 전 밥을 김에 싸먹어. 정말 한 공기가 뚝딱이야. 와, 김이 정말 맛있어. 짜박짜박 5분간 끓여 고소한 들기름과 들깨가 빠져있네. 보실보실 빵빵한 두부. 맛은 칼칼하면서 고소하고 입안에서 두부가 살살 녹는 그 맛. 두부 자체에서 구수한 물이 우려나 양념과 만나 본연의 맛을 살려주니 정말 밥도둑이네. 자박하게 밥에 비벼서 한 입. 진짜 맛있네. 아, 또 먹고 싶네. 가격도 싸고 밥 한 찬 무한 리필에 맛도 있으니 인정 안 할 수가 없네. 맛집 인정. 춘천에 맛집 어디든 간다. 자영업이 살아야 춘천도 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땡큐.